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인문학을 앞세워야만 뭐 좀 품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실제로는 음악 이야기인데 인문학을 제가 또 인문대학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 제목을 음악 미치거나 들리거나 그런 뭐 어섰다는 건 아니죠. 제 책 제목입니다. 공자님 말씀에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한다.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진씨는 즐기는 것이 미치는 것만 못한다. 제대로 재밌게 살려면 즐기거나 미치거나 해야 된다. 미치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음악도 음악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건데 힘을 받으려면 음악이 미치거든요. 적어도 음악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아는 것에 머무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든지 그런 염원을 담은 거죠. 지난번에 그 시, 뭐 시와 연애한다고 해가지고 다섯 번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뭐 반응이 좋을 줄 알고 했더니 시하고 음악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. 참, 이번에 훌륭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. 아, 물론 마지막은 지금 좀 이상한 저거 어떻게 기획된 거냐면 앞에 이제 한보리 선생님, 한창원 선생님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그냥 큐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게 둘, 그 다음에 송혜진, 송우진, 쇼트. 그래서 아, 이게 너무 편파적이다. 그래서 이름을 하나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 텐데요. 저는 이제 뭐 제목 적기에 따라서 혼용, 그죠? 경기 승강기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담은 거죠.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네 분 강의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다섯 번째 시간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. 지금 이 자리에 좀 낯선 곳인가 봐요. 잘 못 찾대요. 저도 한참 헤맸습니다.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근데 좋은 뜻을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어서 그 뜻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보통의 지금 커피 파는데 보면 커피 파는 거에만 관심 있죠.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는 테이크아웃, 몇 개 의자 놓고 테이크아웃, 커피 파는 거죠. 만나서 얘기하고 뭔가 소통하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근데 여기는 좀 다르죠. 좀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굉장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나요? 이게 얼마나 비싼 땅인데 이렇게 자, 그래서 그런 정신이 우리 음악을 즐기는 정신하고 좀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많이 길어진 것은 한보리 선생님하고 아까 저녁 먹다가 세 잔만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한보리 선생님 오시고 소리 그 부드러운 은유 한보리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시인이시고 또 작곡을 하시고 또 실제로 노래를 부르시는 다재다능한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흠을 잡기는 해요.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직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죠. 저 박남준 시인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한보리 시인하고 만난 것도 이제 박남준 시인을 통해서 만났는데 박남준 시인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. 그렇죠? 술 먹고